우선은 원 중심 모이니까 이거 보조선 하나 끊고. 이게 CE에 대해서 얘가 4고, 얘가 4. 그 다음에 ED가 3루트인데, 이게 45도잖아. 그러면 여기서 수선 내리면, 이거 뭐 코사인 법칙 써도 되지만, 간단한 도형이니까, 얘가 4면 여기서까지 길이가 2루트 2. 90도, 45도, 45도, 1대1대 루트 2. 여기도 2루트 2. 이 전체 길이가 3루트 1에 했으니까 얘는 루트 2. 그 다음에 요거 피타 쓰면 1대1의 루트 5니까 루트 10. 여기까지 구해놓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를 만약에 원두각을 알파라고 하면 여기 중심각이 2알파잖아, 여기가.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 최종 목적은 얘는 구해놨으니까 얘가 알고 싶은 건데, 이거 구할 때는 사인 법칙이 좋을까? 코사인 법칙이 좋을까? 사인이겠지? 코사인 법칙은 현재 이 각에 대한 정보가 없고, 요 변의 길이도 모르고, 얘한 개밖에 모르니까 크게 도움 안 되잖아. 또는 요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길이를 알수 있다면, 요 길이를 알수 있다면 당연히 구할 수 있는데, 이거 구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고. 그럼 사인 법칙 쓰려면, 여기가 135도인 거를 알고, 여기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 X라면, 여기 4가 있으니까 얘만 알면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이거를 알라 그러면 중심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지. 중심의 도움을 받으면 여기가 2알파니까 요거 수선 내리게 되면 여기서까지가 절반은 여기는 알파 되고, 그 다음 여기 절반 길이 알고 있고, 전체는 모르지만 여기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 4가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 뭔가 여기에서 도움을 좀 얻긴 얻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이 각이라는 게 여기 파란색 길 주닥에 생긴 거에서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 여기에서 정보를 얻어서 이쪽으로 절반인 알파를 얻어서 일로 데리고 갈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 길이도 모르고 전체 길이도 모르니까 당장은 못 쓰겠어.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게, 요각을 지금 주어져 있는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이 각을 가지고, 요쪽으로 힌트를 얻어서, 일로 가면 괜찮지 않겠나. 방향은 이해됩니까? 그럼 주황색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면, 얘가 알파면 요각은 여기가 90도라고 보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 바로 써보면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의 알파는 사인 알파가 될 거고, 4랑 루트 10이랑 16 더하기 10 빼기 반대편 3루트이니까 18. 그 다음에 2랑 4랑 루트 10이랑 사인 알파가 루트 10분의 1이다 알게 됐죠? 여기서 사인 알파 알게 됐으니까 여기 사인 알파고 여기도 사인 알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요 어디 갔나? 요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써보면 사인의 4분의 3파이에 대해서 x는 사인 알파의 맞은편에 4가 있고, 계산하면 x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약분하고 올라가면 4로 또 되죠. 그래서 얘가 A씨고,
CB는 루트 10. 5번.